우선은 본인이 안 좋은 게 너무 많다. 다리가 다친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다쳤는지까지 이제 점사를 뽑아가지고 다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금이 간 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이 지금 7년의 이 길을 걸으셨잖아요. 네. 선생님이 지금 이 7년의 길을 걸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 에피소드 한 명. 너무 많은데. 딱 하나만. 딱 하나만. 다리가 다치셨어요, 그분이. 근데 병원에 갔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대요.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분명히 다리에 금이가 있었어요. 금이 가 있다 했는데 병원 가서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 이 조화가 뭘까요? 라고 저한테 의뢰가 왔었어요. 네. 손님이 오신 거죠. 이제 다치고 나서 병 갔다가 그러고 오셨는데 근데 그분이 제가 봤을 때는 금이 가 있는 상태였고 그런데 우선은 본인이 안 좋은 게 너무 많다. 다리가 다친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다쳤는지까지 이제 점사를 뽑아가지고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 보고 우선은 일을 해보자. 일을 하고 나서 병원을 가라. 그러면 분명히 금이 간 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은 생각을 해본다고 하고선 거의 한 6개월을 있다가 저한테 연락이 다시 왔어요. 점사 본 게 다 또 맞아떨어졌다. 너무 신기하고요. 그러면 제가 믿고 한번 해볼게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도 너무 많은 구술을 했어요. 그래서 구술하라고 했을 적에 안 하신다고 했던 거예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전 재산을 다 털을 정도로 구술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다 맞아 떨어지니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을 믿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분의 구술 시작을 했는데 하고 나서 그분이 병원을 가셨어요. 다음날 병원을 가셨는데 제 말처럼 금이 간 게 나왔어요. 그거 없다가 생긴 거예요? 아니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구술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네. 구술 많이 했는데 뒤가 맑지가 않았어요. 구술하고 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 사고가 났었고 가정에 좋은 일이 없었고 그러한 현상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집안에 안 좋은 것도 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는데도 이분은 이제 너무 구시라면은 너무 치를 떨리는 분이셔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고 하세요라고 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 맞아 떨어지고 가면 갈수록 이제 다 맞으니까 이제 불안함이 가장 앞에 섰대요. 그래서 한번 믿고 한번 해보자 하고선 있는 걸 다 털어서 하신 거죠. 있는 거를 다 털어서 이제 구슬 조그맣게 했어요. 조그맣게 하셨는데 그날 바로 그분도 이제 걷지를 못했어요. 그분도 걷지를 못해갖고선 이제 그분도 구급차를 타고 왔어요. 네. 왜냐면 다리가 양쪽이 다 부어가지고 걷지를 못하니까 그래갖고 구급차를 타고 오셨는데 굿이 끝나고 나서 이분이 이제 걸어서 가셨어요. 걸어서 다리를 너무 많이 부어서 이제 걷지를 못했는데 그분이 구슬 끝나고 나서 이제 걸어서 나가시면서 너무 개운하다. 나는 구슬 그렇게 많이 써도 이 개운한 게 없었는데 너무 개운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병원을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병원까지 가시라고까지. 그래서 그 병원을 가셔서 검사를 했는데 너무 늦었다. 이게 금이 갔는데 붙었지만 이게 약간 이렇게 삐뚤어지게 붙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이 굿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나 잘 되라고 하는 게 굿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많이 해도 이게 역바람이 불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굿을 하게 되면 당연히 조상님들을 부르는 게 맞아요. 네. 그러면 조상님들을 불러서 대우를 해드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올려 보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던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일을 끝나면은 이제 사자를 놀아요. 네. 사자를 놀면서 이제 개 드시고 이제 안 좋은 거 다 가지고 가셔라고 하는데 그 자체도 없었던 거죠. 구슬한 데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